이현이, 옷 예쁜 거 입었네? 응? 땀물 뚫린 너. 아이 예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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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젠테이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안. 어? 아, 지금 12시 좀 넘었고요. 저희는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먹을 것도 좀 사서 먹고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사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기 주변에 석바위 시장이 있거든요. 좋아서 가장 큰 시장인 것 같은데 저도 석바위 시장에 오! 파파이 오라 오라 파파이 오라 오라 너 오케이 오라 오라 석바위 시장 가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쳐쳐? 갈까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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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이렇게 뭐뭐 오케이 보이 이야, 이야, 린도. 너무 예뻐요. 아, 야, 야. 가자. 야, 아빠 또 와보죠. 아야야 또 어버 달라고. 아야. 야니 신발 신어야지. 나 이거. 걔 어떤 거? 이거 야니가 다른 거 신게 달라는데. 에세. 이거 어디 쓴? 응. Chuva! Ai, tem vento, tomara que não fique o barulho de. Aqui não vai ser entrada desse dia. O peixe fica só do lado de fora, eu não gosto. Como tá frio, eles deixam do lado de fora. R$3. Compra por aí. R$3. Não, R$3, $1. Muito barato. Hoje a maioria dos lugares tá fechado. 여기도 닫았네. 저기도 닫았고. 설날이라서 그렇구나. 다 fechado aqui também. Everything fecha. Vamos achar algum? A gente vai achar um restaurante agora pra comer então. Já que não deu pra comer aqui. Hoje tá fechado tudo. Hoje nós não comi nada. What is this? 이거? 응. 헛개나무. 이거 넌 세팔티 같아. 이거 떴나? Strange, I never seen. 다 고소하는 네네. 네네. 네네, 다 고소하는 거. 아이, 왜 이렇게. 아이, 왜 이렇게. Não tá frio, mas o vento tá muito gelado. O 시장이 문이 다 닫아 가지고 여기서 식사해야 될 것 같아요. 청기와 뼈 해장국이라고. 아니, 이미 선물을 내고 왔어. 아빠한테 와. 아야야.
지금 투다는 화장실 갔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 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큰데 지금 사람이 안 가요. 낮이라서. 깍두기 맛있어 보이네. 딱 먹을 만큼만 이렇게 더는 거고. 여기 está vendo cama de atum. Ainda tem os preços do quanto custa. É cama de atum? Cama de atum, o primeiro. É todo cama de atum. Yeah.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아직 안 줬어. 젓가락 온도 해부. 기다려야 돼. 아기 있네. 기분 빼게. 매우 좋은 이야. 어묵. 어묵? É tipo uma massa de peixe, uma massa com peixe. Acho que é peixe, não sei. 양념이. 응? 아리고. 다 프리멘타? 콩나물도 있고. 냄새는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지. 따뜻하고 간이 아주 잘 돼 있네요. 담백하네. 가보. 밥도 맛있네. 칼은 내 턴 맨폴 밥을이야. 미안, 고기도 먹어. 이 아내가 감자탕 고기를 안 좋아요. 절대 안 먹습니다, 감자탕 고기를.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지. 이 여기 vem bastante carne no campo de atum. Barato. Barato também, bem barato. Preço também. Geralmente é bem caro o campo de atum. Tem lugar para criança brincar também, mas o Ian não vai brincar por causa, né, tem esse negócio do vírus. Do vírus, então melhor não, né?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커피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거의 1.5인분 준 것 같아. 안녕. 안녕. 가자. 좀 있으면 비 온다 그래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비 엄청 많이 오겠는데? 휴바? 휴바는 안 갖고 와가지고 빨리 가야 돼.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달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5시 45분이고요. 지금 이안이랑 두단은 자고 있습니다. 저만 먼저 일찍 일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차우차우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뻗었어요. 잠들어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깼습니다. 제가 드릴 그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편이 하나 왔었는데 그게 두 달의 비자가 만료, 이제 곧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결혼 비자를 연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장을 하는 날에
비자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하려고 해요. 몇 가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비자로 저희는 지내게 됐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에서요. 무비자로 한국에 와가지고 그거를 결혼비자로 바꾼 사례인데, 거기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냈죠. 이게 좀 번거롭고 복잡하긴 했었네요. 네, 그래서 그날 비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청장을 하나 받았어요. 아메리칸 항공사가 주관하고 브라질 대사관이 관계자들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만나는 어떤 모임인데, 행사인데, 한 30명 정도 브라질 관련된 유튜버들이 초청을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총 해가지고 한 40-5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전부 해서. 근데 좀 이상한 게, 저희보다 조금 더 유명하고 더 큰 브라질 관련 유튜버 분들은 이런 초청장을 못 받았대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가족은 받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저희 가족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갈지 말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대사관 분들 만나고, 그리고 관계자분들 만나고 뭐 해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브라질 유튜버도 사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자리 같은데, 모르겠네요. 갔는데 뭐 별거 없고 그냥 사업 얘기만 듣고 지루하게 앉아있다가 와야 되는 건지. 왜냐면 서울이거든요. 거기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인지 뭔지 거긴데, 한번 가는 것도 되게 일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고민인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차오차오.